호국 의승인 삼명대사의 열반일을 맞아 진정한 호국 불교를 실천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6월 삼명대사 추모식을 봉행해왔던 동국대학교는 올해 처음 열반일을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도 범어사에서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8년 덕산 이한상 거사의 발언으로 남산 장충당 공원에 삼명대사 성상을 건립한 동국대학교가 삼명대사의 열반일인 어제 오전 정각원에서 삼명대사 열반 408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매년 6월 삼명대사 성상 건립일을 즈음해 동상 앞에서 추모식을 봉행해온 동국대가 삼명대사의 열반일인 음력 8월 26일에 맞춰 다례제를 봉행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열반일인 오늘 음력 8월 26일에 408주기 추모 다례제를 역법하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삼명대사의 대승보살도 정신을 본받아서 진정한 호국 불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추모 다례제에서 이사장 자광스님은 국가가 있고 나서 종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호국 불교의 참뜻을 선양해 나가자고 서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국토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인 운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정당 삼명대사는 154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어려서 직지사로 출가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승군을 조직해 승병으로 민간 외교관으로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일화와 설화를 남긴 삼명대사는 1610년 음력 8월 26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세수 67세로 입적했습니다. 동국대는 1968년 5월 11일 이한상 거사가 당시 600만 원을 기부해 삼명대사의 성상을 건립하고 매년 6월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도 어제 오후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삼명대사의 호국애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보모사 주지 경선 스님은 삼명대사가 전쟁터에 몸을 던져 백성을 구제한 것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장보살의 행과 같다며 자비로서 보살의 행을 다한 삼명대사의 뜻을 새기는 자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